철학이죠. 생활교육 여기는 이거 말고 제가 최신 버전 카페에 올렸는데 지금 이 선생님은 제가 할수 있으면 해드리는데 여기 돌봄 치유교실 카페에 가서 학교 폭력 어림없다 여기에 파일 두 개, 엑스 파일 두 개를 제가 요거는 다음 주 안에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지. 이건 이면제 같은 인쇄 답이 왜 이렇게 됐지? 답이 보인다. 이렇게 나눠주고 한 시간에 25개 못할 거예요. 10개 정도. 10개 정도를, 10개를 해서 하고, 상품은 저런 거는 너무 세잖아. 제가 쓰는 상품은, 역시, 천호동에서, 저런, 수시로 가. 트렌드 파악을 위해서. 이게 최고야, 이게. 스티커. 스티커, 카카오 스티커. 그래서 카카오 스티커를 이렇게 칠판 턱에다 이렇게 달아놓고 10개 중에서 6개 이상 맞춘 사람은 한 장씩 골라 나눠질 수 있다. 여러분, 열심히 풀어야 돼. 보면서. 풀고 있을 때 여기 또 하나의 파일이 파워포인트. 이거를 1번부터 제가 영상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그 보고서 학교 폭력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애들이 개념이 없어서 애들은 그냥 화장실에 주는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고 그것도 똥폰이야. 그렇다고 중고나라에 판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SPO, 스쿨폴리스라고 있는데, 그분들 협조를 많이 받았어요. SPO한테 얘기 들었더니 자기들이 중고나라를 체킹을 한대요. 그래서 왠지 이건 숨진 휴대폰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자기가 산다. 계속 나가서 현장에서 탁 차고. 현장. 그런 얘기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운 물건, 세상에 주인 없는 물건이 없다. 모든 버려진 물건에도 주인이 있어서 심지어는 자전거를 버려진 자전거 고물이지 그거를 누가 동네 고물상에 있어서 그거 가져가서 3,000원을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PC방에 가서 했어. 그런데 CCTV로 그걸 찍힌 거야? 절도범이 된 거야. 근데 어떤 자전거를 변상해 줄까요? 세상에. 미친 거야. 얼마나 벌 저거. 근데 이게 실화예요.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해줘야 돼. 몰라, 애들이. 길거리에 10,000원 떨어져 있으면 그건 내 거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애들은. 그런 교육들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 영상이 있으니까, 지금 무려 25대니까 이거를 이렇게 금요일에 하겠게. 이건 작년에 천원만 교사를 해요. 어떤 놈이, 선생님, 학교 앞에 나왔던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이런 거야. 뇌야? 근데 바로 페이스북 천호중학교 아이들의 3분의 2 이상이 저하고 페이스북 친 거예요. 야, 픽시이고, 자동 안장은 무슨 색깔이고, 어디에 어떤 흠집이 있는 이런 자전거를 본 사람은 즉시 연락해라. 월요일까지 못 찾으면 바로 CCTV에서 수배를 하겠다. 경찰에 요청하겠다. 그랬어.
그들 한 시간 이내에 바로 답장이 저한테 편의로 왔어. 선생님 사실은 제가 금 놀려주려고 자기네 집에 갖고 왔다는 거야.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근데 자기가 분명히 절도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말 했어.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세상에 절도권이 제일 지저분해. 도둑놈 안장중이나 도둑놈인지 공개가 되면 도둑놈하고 같이 살아야 돼. 파악이 지금 정말 찝찝해. 그래서 그냥 난 내가 파악하고 그러면 빨리 오늘 정도 갖다 줘.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개념 교육을 한 거야. 저기 보시면 제가 여기 금품 절취가 뭐예요? 그날 그 사건 이후에 바로 결제를 본인 허락 없이 물건을 빌려가는 것도 애들은 그래요. 빌려갔다. 애가 없어. 근데 그냥 빌려갔다고 생각하고 가져가. 그건 절도다. 이거 2번 얘기가 신경이야. 놀라게 해준다는 문제를 숨기는 거. 이건 금품 절취다.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정말 새롭잖아. 완전 새로워요. 또 올해는 또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열받을 필요는 없어. 그냥 아예 우리 개념이요. 계속 끊임없이 개념 교육을 해요. 작년에 또 한 달에는 돈을 빌렸는데 애가 얘가 나와 있나 모르겠다. 네, 이것도 작년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다른 학교 껄렁껄렁한 놈들이 야 아무개 좀 불러줘 반가워해. 불렀어. 가서 자기는 가장 길 구경만 했다는 거야. 이게 범죄일까요 아닙니까? 공범입니다. 전 때리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데려다 줬지. 또 옆에 팔짱 끼고 있었지. 그럼 이게 담장 효과. 공범으로. 심하면은, 여기서 고막을 터뜨렸어. 예를 들면, 고막 재생수세 몇백이 들려. 근데 때린 애가 돈이 없으면 얘가 뭐예요? 왜? 공범이거든.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줘야 돼. 초등 2학년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당연히 이걸 하시면은 이걸 이제 둘째 주 다음 주에 해야 돼. 어느 시간이나 빼서 해야 돼. 언제 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담임. 근데 뭐 아침 자율학습 시간, 뭐 아침 조회 시간, 아침 조회 시간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점점 고개를 숙이는 애가 있어요. 점점 나중에 고개를 못 들고 선생님하고 눈도 못 마주치는 애들이 생겨. 나와 맨날 그런 그 문 어떤 애들이야. 했었다. 다 나와. 다 나와서 내가 저놈하고 저놈 저놈만 내가 1년 동안 잘 조심해도 잘 코치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애들은 자 그런 게 파악됐죠? 네. 그런 애들을 그 동아리 내가 맡은 동안 있잖아. 거기다 그냥 또 어디야 자꾸 온갖 감원 인사를 그 얘네들 담임하고 있어하기 싫어하지. 이미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작년에 한 걸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거를 살살 꼬셔서 동아리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매겨야 돼. 정을 못 받은 애들이거든. 이것저것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막걸리. 그리고 한 깨알 정보. 요 학교 앞에 중국집이 아, 여기 앞에 둘째 넷째 주가 블랙데이라고 해서 둘째 넷째 화요일에 짜장면이 2,000원이야. 그래서 그날을 촬영해서 또 오시면 돼. 저도 뭐 또 이런 거 작년에 별의별 경우가 다 있는데 이런 거야. 선생님 애가 돈을 만 원인가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아요. 왜 안 갚냐? 뭐 만 원만 갚고 이자를 주기로 했는 걸 이자를 안 준다는 거야. 이자를 얼마 주기로 했는데
한 달 빌려주면 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넌 나한테 오길 잘했다. 경찰을 가면요, 이게 고리대고 뭐 배타는 거잖아. 범죄 행위야 이게. 돌려받기는 고사하고, 이건 다 범죄 행위라는 것도 다 이자 제한법이라는 게 있더라고. 저도 그건 몰랐어. 그러니까 교사가 알아야 될 게, 어쨌든 애들이 뭔가 이건 상식적으로 아니다 하잖아. 그럼 그건 불법 행위야. 검사 다 해봐. 검색해보면 다 나. 이자 제한법이라는 게 있는 걸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열리 몇 프로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교육을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교육 지킬 게 이렇게 많아.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고리 같은 거 상품 줘도 되지 뭐. 고리 같은 거. 자, 서수리 형님. 객관식 끝나고 OX 끝나고 서술형 폭력은 뭐뭐뭐의 사람들이 뭐뭐을 먹고 자라는 초성 퀴즈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걸 먹고 자는다. 뭘까요? 폭력은 착한 사람들의 착한 브라보, 브라보. 아주 잘했어요. 착한 사람인데 침묵을 먹고 아 고리들이 말해 지참. 우리가 네, 저 이게 좋아요. 네. 착한 사람들의 침묵을 먹고. 그러니까 이건 뭘 강조하는 거야? 신고와 고자질은 다르다. 신고를 고자질은 덮어주어야 할 그 아이의 개인적인 그런 약점을 드러내는 것, 신고는 공공의 피해를 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신고다. 2번입니다. 이거는 이때 어디였어? 이때 저는 문상 만원짜리 만원짜리 손님 문상을 딱 애들한테 꺼내죠. 보여줘. 만원짜리를. 자, 이거 맞추면 여러분들에게 만원짜리 문상을 드립니다. 소년에 오는 그 아까 본 그 강지원 변호사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했던 분이요. 이분이 소년은 원장 시절에 교사연수, 일정연수에 오셔서 100분짜리 강의를 했는데 100분짜리 내내 한 얘기가 이거 한 거였죠. 근데 그렇게 사례를 쫙 들어줬는데 결국은 이거야. 오늘 아이들의 공통점이 평소 애들 똑같다. 근데 애들의 공통점이 뭐뭐뭐뭐뭐 있더라. 그거 다 보입니다. 그럼 애들이 맞추고 싶어가 간단히 하겠죠? 근데 실제로 맞추더라고. 만원의 파워. 만원의 파워. 그런데 안 나오면 이제 그때 늘 수업 시간에도 돼. 안 나오면 초성하는 거야. 뭘까요? 차분한 사람들은 참 못 맞춰. 자, 맞춰보실까? 이 정도 되면 나와야 되는데. 진짜 거둬야 되나? 그 시옷이 성자야, 성. 성. 뭐하는 성? 욱하는 성질이 있더라. 정답입니다. 요거는 손톱이 나가지 않는 손톱깎이. 요거는 학급 비품이에요. 비품이요? 학급 비품인데 이런 것들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 뭐 등등을 아까 이 밑에서 들으려고 준비했는데 요거는 안경 낀 학생을 위한
그 안경필 학생도 나사조이라고 하는 물건을 교실에 지금 사물함이 애들 숫자가 줄어서 사물함이 몇 개나 비어 있어. 거기다가 이런 비품들을 잘 넣어놓고 1인 팀, 총무 팀장에게 관리를 맡기고 컴퓨터용 수선 사인펜도 저 빌려 그 그냥 거기다 애들 숫자만큼 사놓고 그 일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시험 때 대여해줘. 그래서 정말로 편하게 이렇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집보다 편해야 한다. 그 저는 담임할 때 충전기가 있어. 네. 아이폰용, 안드로이드용, LG용 세 가지 얼마든지 전기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 올 때 내 교실이 정말 편안함을 느끼게 배려를 하는 장치. 근데 왜 굳이 만 원짜리 문상을 쓰느냐? 요거는 이걸 하면서 만 원짜리 왜 쓰는 게 아니냐? 결국은 이 말은 뭐냐? 욱하는 것도 습관이래. 성질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그런데 자꾸 욱하고는 뚜껑 밸브가 그러면 이 습관이래. 저절로 열려 막 열려. 그러다 보면 결국 누구 인생 조지는 거야? 습관. 이게요 오늘 학교 폭력에 관한 포인트. 욱해서 하는 거. 욱해서 한 방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학기 초에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등처럼 우리 담임은 수시로 교실을 나타나.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저는 1층이고 교실이 3층이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좀 일찍 출발해서 자기 반을 둘러보고 수업 들어가. 수업 끝나면 자기 반을 둘러서 교무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생님이 눈에 밟혀야 돼.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는 애들을 내버려 운동장에 미리 정식, 왜냐면 3월에 교실에서 가장 많이 이 학교 점심시간에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3월에. 아예 학교폭력이 일어날 시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너희들 알아. 내가 지키고 있을게. 좀 애들 내버리고 점심시간에 누워있고 교실에 누워있기도 하고. 근데 사내 녀석들은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영혼이 맑아져. 그래서 교실에 공을 1년 내내 떨어뜨리지 않는 거야. 처음에는 학급비를 사주고 새거 그 다음에는 요즘 애들 사는 게 뭐 괜찮아도 집에 바람 빠진 공력이 있어. 기증 받아. 그래서 1년 내내 근데 교실에서 얼마 안 돼. 이 복도는 이 유리가 아파트 유리처럼 강화 유리가 아니에요. 깨져. 깨지면서 파편이 나서 머리에 팡팡팡 박혀버려. 큰일 나.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 축구 팀장한테 공을 맡겨놓을 때지. 점심시간에. 점심시간하고 아침, 점심, 첫 방학. 그때만 할 수 있지. 그건 제가 이 선생님께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요거 비싼데 이거. 축구공 선생님 운동도 좋아하세요? 저는 공 차는 건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해서 이제 애들이랑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제가 축구 우리 학교는 남자애들은 축구에 미쳤어요. 축구 되게 좋아하죠. 축구부도 있는데 축구부 못지않게 아침 축구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작년 서울에서 준우승을 해가지고 애들이 올해 어떻게든 주전 뛰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애들을 하나 이제 남자애가 한 9명 10명 될 거거든요. 네. 남자애들은 아침 축구 자꾸 권유하세요. 그리고 애들은 그 서양의 보고를 의하면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이 애들 뇌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원을 어떻게 본전을 빼느냐면, 근데 어느 날 쉬는 시간에 갔더니 애들이 씩씩거리고 있어. 그런데 저는 총이 가가지고 걔만 듣게 귀에 귀를 대고 그리고 식겁한 거 애들이 잘 촬영되고 있나요? 어, 네, 촬영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아예 싸움이 일어날 그 토양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이렇게 막 불로 지져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야 편안하죠.